자,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아내야 하느냐,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도록 말을 하라고 그것에게 외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들에게 외치기를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그 마음이 닿도록 외치라. 이것을 무엇을 외치냐?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종살이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종살이가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었어요? 사단 마귀였죠. 그는 사망 권세자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 있는 자들에게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과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들의 모든 그 종살이가 끝이 나고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받은 모든 죄의 값인 사망에서부터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어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의 사함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때,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죄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은 그들에게 어떠한 힘도 남아져 있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이제 마지막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용무인 죄의 값을 요구하는 율법,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죄 있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 놓여있고 그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처럼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몸에 그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씨는 남자로부터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가 뿌린 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죄의 씨가 그 아들로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제너레이션을 따고 대대에 그 죄가 이르러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물림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몸에서부터 나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그에게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가 죄 있는 죄인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저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시작하시고 이제 마치시는 것은 바로 그 재림 때에 마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되어져요.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그 마지막 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찍으시는 때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 여기서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이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느냐?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다. 나팔을 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쳐요. 자, 그가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길을 돌이키다예요. 서쪽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동쪽으로 돌이키다. 180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보를 돌이키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자들이에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보를 돌이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나팔 소리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소리는 포네라 그래요. 포네,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그냥 파장이 있는 소리, 사운드일 뿐이에요. 포네. 그러나 이 포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 생명을 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야. 다만 나팔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야. 한국말로는 그냥 소리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리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포네와 로고스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냥 나팔수가 부는 나팔일 뿐이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역사하는 breath, 그 호흡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돼요? 그것은 호흡. 히브리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후 하고 나팔을 불게 함에 그 나팔이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 안에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팔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로고스, 바로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이 로고스의 말씀이 뢰마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이 그것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되어지고 살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지는 증세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므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그들도 또한 선물로 받아서 그들도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그들이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그들이 받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 세례 교인인데요. 교회에서 나 세례 받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이것에 동참되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얘기는 내 심령에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된 것을 아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반적으로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로 그 심령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죄사함을 얻겠다라고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모든 노역이 끝나고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회개되어질 때 바로 그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 굳어진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열려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세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할례는 바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로 우리 심령에 받는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죄의 종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그것을 누가 외치냐? 나팔수가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사도, 열두 사도가 그것을 외쳤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외쳤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외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산과 언덕은 무엇이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골짜기는 바로 깊이 상처 입어 쪼개지고 패어진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들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상한된 심령들이 소성을 얻게 되어져서 골짜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은 무엇을 말해요? 뭔가 높아져 있는 모습이죠. 조금 높아진 것을 언덕이라 말하고 좀 더 많이 높은 것을 작은 산이라고 말하고 좀 더 높은 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심령이 교만해진 자들. 뭔가 자기네들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자들.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곳,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험한 곳이에요. 고슴도치같이 아주 폐악해진 심령,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히고 나면은 사람들이 사슬도 그를 온전히 묶어둘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예수님 사역하실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평탄해진다라는 거예요. 공평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가 공평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낫다고 자랑할 자가 없고 못하다고 움츠러들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낮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1차로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말해요. 심령의 치유, 모든 자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권세를 말해요.
보이는 권세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상전에게 또한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는 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야. 이거는 굴복을 당하는 것과 다른 의미죠. 권세를 누리는 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들일지라도 율법 아래 사는 동안에는 청지기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권세가 이 땅에서 누리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 권세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또 올려갈 것이 올려지고 주님이 확실하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을 기록하면서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함께 보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함께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도 말하고 있고 재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길이 이루어지도록 심령의 할례를 받으면 그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할 심령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초림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또한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오신다. 또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일이 다 이루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새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중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연합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그 나팔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심령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고 그와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영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치유를 받고 평탄한 심령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회개를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 심령의 주의 오실길을 만드는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접목이 되어져요.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을 말하냐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영광의 빛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낮아져야 돼요. 산과 언덕이 낮아진 것처럼 내 심령이 반드시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화합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절대적으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합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화합이 있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각에게 세워진다면 분명한 화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육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화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드시 화합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을 나한테 훈련시키도록 자식이라는 것을 내게 준 거예요. 자식은 바로 나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역지가 누구냐? 바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내가 양육이 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양육이 되어지고 내 자식을 그와 같이 양육을 시켜줄 때 내 가정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이런 자들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과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에 대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각각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다른데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화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간자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서로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게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분리가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가정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 이건 모두가 다 마귀의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골짜기를 도두고 높아진 것, 산과 언덕들을 낮추고 고르지 못하게 투들투들한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건 누구도 강팍한 심령, 누구도 모난 심령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심령, 안정된 심령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와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면 결단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리가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깎이고 깎이고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데려다가 오히려 시험을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부터 먼저 낮추시고 우리부터 먼저 기경시키시고 우리부터 먼저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또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길로 통해서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산과 언덕과 이 골짜기는 다 도주어져서 평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육체에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 것처럼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내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풀일 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의 꽃처럼 곧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